제한 속도 60km인 시속 60도로에서 121km로 달린 오토바이. 그리고 주유소 가기 위해서 1차로에서 2차로 들어서 3차로 가려다가 3차로 쪽에 차가 오니까 딱 멈춘, 대각선으로 들어가다 딱 멈춘 차. 어느 차가 더 많이 잘못됐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자, 먼저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상당히 빨리 가는데요. 자, 오토바이가 여기서는 저큰 길로 접어들면 무지하게 빨리 갈 거예요. 이제부터 속도 붙습니다. 네, 속도 붙어요. 빵! 차가 들어오면서, 아이쿠! 아이쿠, 이런 사고였는데요. 네, 저 차는요, 오른쪽에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한 차였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주유소가 있답니다.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들어오다가 3차로 다른 차가 오니까 그냥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 여러분들 한 변호사는 과속에 자애로운 한 변호사님 이러시면서 저를 갖다가 저한테 좀 솔직히 비아냥대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근데 저는 과속에 자애롭지 않습니다. 과속이 더 많이 잘못됐을 때도 있고, 물론 과속 안 되죠. 과속 나쁩니다. 하지만 차로 변경할 때 깜빡이 켜고 뒤에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내 속도가 줄어진 사 보세요.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속도를 줄여서 꺾어서 꺾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속도가 줄었죠. 줄은 상태에서 뒤에 바로 가까이 차가 오고 있는데 그때 또 꺾으면 그런 과속보다 뒤를 안 보고 들어온 차가 더 많이 잘못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차선을 넘을 때, 상대 차가, 앞차가 차선을 넘을 때, 과속한 차와의 거리가 얼마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제 차가 들어올까요? 앞차가, 이때 들어오네요. 이때는 이미 차선 들어왔죠. 브레이크 잡으면서. 얼마나 될까요? 여기까지 거리가? 차선이, 요거요. 하나, 둘, 반? 예. 그러면은, 요거 하나가 13m냐? 시외는 13m입니다. 시내는 8m고요. 근데 시외도 8m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13m라면 26m, 30m는 돼 보이죠? 8m라고 그러면 20m는 돼 보이죠? 적어도 2, 30m는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걸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여기서 이때 차선 밟죠. 이때로부터 하면은 하나, 둘, 아까도 조금 더 여유가 생겼네요. 한뭐 평균으로 해서 한 25m 될까요? 블박차가 제한속도 60도로에서 60으로 갔으면 절대 사고 안 나죠. 80으로 가더라도, 80km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 들어오면은 속도를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 차가 쭉 가지 않고 멈췄어요. 앞차가 더 잘못일까요?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클까요? 아니면 반반일까요? 앞차 쪽은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 70이다. 오토바이 측은 앞차가 70이다. 왜 가다 갑자기 멈추느냐? 왜? 자, 여기서 오토바이가 몇 차로 가고 있었나? 1차로 가다가, 앞에 차가 있으니까 이제 2차로 들어갑니다. 2차로 들어와서 막 달리는데, 앞차가 여기서 갑자기 들어와서 빠지지 않고 들어와서 멈추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 클까요? 차로 변경하다가 멈춘 차 잘못이 더 클까요? 아니, 둘다 똑같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은 질문자한테 유리하게 답변한다고 생각하시죠? 한 변호사가. 저는 이번 사고 과속한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 차가 들어올 때요. 여기서 지금 여기쯤이죠.
상대차 브레이크 잡으면 들어올 때 이때 과속하지 않았으면은 이때 브레이크 살 잡으면서 들어오면은 브레이크 잡으면서 1차로로 피해갈 수도 있었어요. 3차로는 차가 있어서 안 되지만은. 근데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저 차가 들어올 때 그리고 이 차가 쭉 빠져줄 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속 121km 달릴 때 급제동하면 브레이크 오토바이가 멈추기 어렵겠죠. 그런 상태 멈춰 브레이크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가 팍 도나요? 어떻게 되나요? 대형 바이크는 그냥 팍 쓰나요? 도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속도가 과속만 아니었으면 감속하면서 피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속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제대로 작동 못했고 과속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시간이 있어 거리가 30m밖에 20에 30m밖에 안 되니까 과속하지 않아서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질문자에게는 죄송하지만은 서운해하지 마세요. 객관적인 제 의견을 물으신 거죠.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과실 비율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19,000 조회수가 19,000 조금 넘습니다. 댓글이 557개인데 깜빡이 킨 시점이 50m 된 것 같은데 한 번 깜빡이 켜고 들어왔고요. 그때 벌써 25m 거리 되라고 생각합니다. 네, 깜빡이 킨 거 50m 그거보다는 들어올 때가 더 중요하죠. 들어올 때 차선 밟을 때 대략 30m 정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예, 제가 아까 거기가 8m인지 차선과 차선 사이 공간이 8m, 13m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적어도 20, 30m, 한 25m 정도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분석 잘하셨네요. 벌써 25m 정도, 30m 분석 잘하셨습니다. 오토바이 잘못이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많네요. 네. 오토바이 잘못이 많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데요? 정인탁님께서 국도가 일반적으로 차선 5m, 차선간 사이 8m라고 그래요. 네, 13m. 그래서 시내는 8m고요. 시외는 13m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차선 밟을 때 오토바이와 대략 4, 50m?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한 30m 좀 넘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기 댓글은 오토바이 잘못이 크다는 견해가 대부분인데요.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요? 근데 댓글하고는 또 다릅니다. 댓글하고 투표 결과는 달라요. 댓글은 분위기 딱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서 오토바이가 잘못이다라는 글이 많은데 아니다. 거기서 꽉 꺾어 들어온 차, 그 차가 더 잘못이다 글 썼다가 밑에서 막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댓글은요. 처음에 댓글 올라온 분위기에 따라서 편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댓글은 전체 의견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들어와서 갑자기 멈춘 차. 그 차 잘못도 결코 적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실비를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결과. 예, 발표합니다. 2,400분이 참여하셨고요. 오토바이 잘못 45%, 자동차 잘못 42%, 반반 11%. 보세요. 댓글 분야가 완전히 다르죠. 엄청 고민이 되는 사고예요. 네. 하지만 이번 사고 저는 다수 의견에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오토바이가 과속하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께는 죄송합니다. 좀 서운하시죠? 네, 그러나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 전에 갑자기 꺾은 차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은 간격이 좁았어요. 한 10m? 그런 상태 브레이크 잡고 들어오면 그걸 못 피하죠. 근데 지금은 공간이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 잘못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자, 바이크 라이딩 하시는 분들, 라이더 분들,
차 없을 때는 달려도 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죠. 하지만 차가 있을 때는 그 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십시오. 참여해주신 2,400여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서 댓글 분위기와 완전히 뭐, 그 댓글은요, 거의 대부분이 오토바이 잘못이라 그랬어요. 근데 침묵하는 다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